저는 사진을 한 지가 15년 정도 되었고,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무한 복제를 할 수 있는 사진의 특징을 배제를 하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사진도 입체적이게 확장을 시켜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여러 가지 실패도 좀 많이 겪었고 하다 보니까 제 나만의 방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어차피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게 되면은 모든 생활이 변하듯이 예술 쪽에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살려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나온 게 이번 전시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 이 작품이 지금 평면에서 벗어나서 입체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다음 차기 작품은 이제 사진이 모든 사방,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컨셉을 잡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작가는 다른 저 보시는 분들이 아, 이 작품 좋다. 집에 하나큰 놓고 싶다. 괜찮다 하는 그런 쪽의 관점을 저는 좀 중점을 생각을 하고요. 사진이 가지고 있는 저 의도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더해서 보는 사람들의 가지고 싶어하는 상업성에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. 저도 그쪽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제 작품을 만들어서 집에 하나 걸어놓고 잘 됐네 하고 다른 분들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